태현실은 드라마 여롯에서 여주인공을 맡아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배우였습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야쿠르트 아줌마로 알려져 있었으며 태현실은 연기에만 집중하고 스캔들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현실의 삶을 뒤흔드는 스캔들이 한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현실의 어머니가 오해를 받게 되어 그것도 알아놓은 채 스캔들이 퍼졌다고 합니다. 또한 태현실은 10여 년 전에 힘든 투병 생활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태현실에게 한 하나뿐인 스캔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스캔들이 태현실을 절망에 빠뜨렸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현실은 탤런트 겸 영화 배우로 1942년에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났으며 올해로 80살입니다. 그는 1963년 영화 다름다운 수로 대두되었으며 이후에도 250여 편에 이르는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태현실은 당대의 인기 스타이긴 했지만 그 위치는 애매모호했습니다. 엄앵란이 최고 여배우로 활약하는 동안은 그 그림자에 좀 묻힌 느낌이었고 엄앵란이 신성일과 결혼한 후에는 태현실도 뒤얽혀 로프단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문희 남정인 윤정희 등의 트로이카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태현실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태현실이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은 결혼과 출산 후에 복귀한 드라마 결옥이었습니다. 지금도 결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당시 태현실은 여럿이를 거두었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태현실은 중학교 시절부터 영화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었지만 가정 환경 때문에 영화 배우가 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의 형님들이 영화 촬영 기사를 태길성이로 보다가 태현실의 연기 재능을 눈여겨보고 영화 배우로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이에 매우 반대했지만 결국 태현실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연기를 시작한 태현실은 이영표 감독의 영화 아름다운 수로 첫 출연을 하게 되었으나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태현실의 어머니는 연기 생활을 허락하는 조건 중 하나로 배우로 활동하다가 결혼하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태현실이 배우로서 활동할 때 어머니가 항상 보디가드처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현실의 어머니는 매우 집요하게 태현실의 행동을 감시하며 그 덕분에 태현실은 연예계에서 스캔들 없이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나 태현실은 한 번의 스캔들을 경험했습니다. 신성일과 엄앵란 부부와의 삼각관계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성일과 엄앵란이 불협화음을 일으켰을 때 태현실은 그 사이에 낙인 찍힌 존재로 언급되었습니다. 신성일이 태현실과 바람을 피워서 엄앵란과 싸웠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캔들로 인해 태현실의 어머니는 분노하고 오열하며 태현실의 결혼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태현실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딸을 감시하며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괴소문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니 당시 신성일은 엄앵란과 결혼 이후에 태현실과 함께 많은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영화를 함께 찍다 보니 신성일과 태현실이 사귄다는 추측성 기사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태현실은 엄앵란의 팬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현실은 사실 남편과 연애 중이었고 남편이 촬영장에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세 사람은 신성일과의 스캔들 기사를 함께 보면서 체념 모두 멋지게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태현실의 동생이 태현실의 열혈 팬이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다가 현실의 어머니가 김철안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결국 연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을 지켜내기 위해 집요하게 감시하면서 어이없는 소문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이러한 괴소문이 왜 생겼는지 조사해보니
당시 신성일은 엄앵난과 결혼 이후에 태현실과 함께 많은 영화를 찍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작품을 함께 찍다 보니 신성일과 태현실이 사귀는 것으로 추측되는 기사가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태현실은 엄앵난 팬들에게 큰 미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태현실은 남편과 연애 중이었고 남편이 촬영장에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시세 사람들은 신성일과의 스캔들 기사를 함께 보고 체면을 모두 지키며 웃음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이었으나 태현실은 담담하게 받아 넘겼다고 합니다. 신성일과의 스캔들은 한 번의 판으로 구설수가 되었지만 당시 태현실은 사실 배우로서 크게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라면 적당히 시끄러운 일로 화제의 초점이 되는 것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태현실의 대인배적인 성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태현실은 이 단 한 번의 스캔들 외에는 별다른 잡음 없이 결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남편과 데뷔 이듬해부터 무려 6년 동안 비밀 연애를 한 뒤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태현실의 남편 김철한 씨는 사업가 집안의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광산업을 하고 있었고 김철한 역시 플라스틱과 공업 사업을 담당하는 차장이었습니다. 태현실은 1968년에 남편과 결혼한 후 아들과 딸 한 명씩을 낳고 연예계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남편의 배려와 지원 덕분에 태현실은 다시 연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복귀 후에는 큰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로라는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아 전국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210회에 걸쳐 방영되었으며 태현실은 바보 남편 자목재의 아내로서 전국의 팬들을 감동시키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매우 귀하던 시절이라서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면 여러 방영 시간마다 드라마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 전국적인 소통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태현실은 참으로 행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태현실은 몇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기품 있는 주부로서의 좋은 연기를 보여주며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가 되면서 태현실은 작품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는 착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했고 2007년에는 천눈지라는 영화가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태현실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나이가 들어도 적당한 역할이 있으면 연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뛰어들 것이라고 말하며 배우로서의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태현실은 연기보다는 연예인 동천 도끼 운동본부, 보혜자 평화통일산 임의원 새마을운동, 범보차 문의원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2008년에는 평화통일가정당의 정책연설자로 나서서 정당의 정체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태현실은 종교적인 이유로 통일교와 연관된 당에 선거 지원을 한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은 연기자로서의 태현실의 모습을 보지 못해 아쉬워했습니다. 또한 태현실이 밝힌 과거 이야기 중에는 놀라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과거의 영화배우 최은희가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이었는데 이때 태현실도 함께 납치될 뻔했다고 합니다. 최은희가 납북 사건 당시에 태현실은 홍콩으로 초청을 받았지만 태현실과 김희갑은 일정 때문에 한 주 후에 홍콩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최은희가 납북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태현실은 큰 위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홍콩 초청자의 이름이 중국계 이름이었고 태현실은 그 사람과 퍼시픽 호텔에서 만나 점심까지 함께 먹었으며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일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태현실도 최은희와 함께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태현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조금 멀어진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태현실은 식품 모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현실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사업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태현실 전 복장이나 태현실을 통해서 양념 쭈꾸미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태현실이지만 그 과거에는 큰 질병과 인생의 고비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태현실은 한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이 병마와 싸워왔던 경험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현실은 2005년에 갑상선암을 앓았고 이후 뇌경색도 겪은 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체중이 70kg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철저한 건강관리 덕분에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태현실은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현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여배우로서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나갔으며 안정적인 배우 생활과 가정 생활을 동시에 잘 이뤄낸 것 같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납치 사건에 휘말릴 뻔했지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녀와 남편을 제외한 가족들은 미국 휴스턴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녀는 편안한 노년의 삶을 즐기며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기를 바라며 예전처럼 아프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